프리즈를 준비하세요. 팔이 왜 없지? 오, 이거 안 하면 안 될까? 여기 또 더 나올 게 있나요? 잘린 팔 혹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피규어를 리뷰해 볼 것인가? 타노스 피규어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정말 특별한 타노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아, 형님! 형님이 하시는 리뷰하는 피규어들은 매일 특별한 거 아닙니까? 매회 특집이잖아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더더욱이 특별한 피규어입니다. 제가 타노스 피규어 많이 보여드렸었고 핫토이 피규어 6분의 1 스케일만 하더라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 갑주 버전, 배틀 데미지 버전까지 뭐 출시 가 되잖아요. 하지만 요 녀석은 특별한 세상에서 단 한 채밖에 없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 그 말인 즉슨 커스텀 타노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요거는 제가 산 거 아니고 커스텀 작가님들 서칭을 좀 하던 중에 제이범 님이 이 타노스를 만드셨는데 너무 멋있어서 제가 리뷰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따끈따끈하게 택배로 받아왔고 리뷰를 하고 다시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커스텀 제품인데 기본적인 거는 요 1:6 스케일의 인피니티 워 핫토이를 바탕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가 이거예요. 따로 박스까지 커스텀한 거 아닙니다. 요거 아시죠? 요 영상 보시면 제가 리뷰했던 인피니티 워 타노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생방 클립이었구나. 살살살살 한번 열어서 와, 제가 어떤 버전이라고 말씀을 안 드린 이유는 지금 꺼낸과 동시에 여러분들 소리지를 준비하세요. 나 진짜 이거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여기를 뜯어냈어요. 플라스틱을 이렇게 뜯어낸 이유는 뭔가 특징적인 피규어가 있기 때문에 와, 이거 지금 화학약품 냄새가 엄청납니다. 엔드게임 초반에 나왔던 타노스 되겠어. 어머, 팔이 왜 없지? 이게 원래 팔을 안 넣어주셨나? 팔이 없습니다. 일단은 자, 이렇게 보시면 와, 어떻습니까? 타노스 형님이 핑거스냅을 하고 모든 과업을 마치고 포탈을 이용해서 갔던 그 가든에서, 그죠? 과일을 따먹으면서 수프 만들던 그때 타노스입니다. 왜소해 보이고 스톤들을 없애기 위해서 인피니티 스톤을 써가지고 이런 부분들 표현을 해줬습니다. 아니, 이런 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사실 저도 좀 궁금한데 팔을... 새로 만든 팔이에요. 기존에 있던 팔이 아니고 요거는 새로 조형을 뜨신 것 같아요. 요렇게 있으면 좀 잘 팔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팔이 지금 하나 없어서 제가 좀 살짝 당황스러운데 요거 한번 볼게요. 잘라서 만들거나 쪼그라뜨려서 만든 게 아니고 실제로 조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딱딱합니다. 원래 리뷰했을 때 요런 팔들은 물렁물렁한 감이 있잖아요. 녹아서 인피니티 건틀렛까지 요렇게 되어 있는 모습 표현을 굉장히 잘했고요. 요 건틀렛 자체도 그냥 만드신 것 같아요. 기존의 조형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고 신발들도 전투를 심하게 마치고 고쳐 입지도 않고 대충 사는 듯한 타노스고요. 화상 입은 듯한 이런 표현들 사실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민소매에 갑옷이 살짝 덧대어져 있는 타노스를 보다가 일상복을 입은 타노스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헤드가 하나 더 들었는데 이 헤드는 커스텀을 하지 않은 헤드입니다. 여기에 이게 지금 하나 들어... 팔이 여기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제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큰일 나고. 위험합니다. 오면서 여기가 파손이 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럴 때가 제일 뻘쭘해. 이상한 용가로 만든 그 스프 있잖아요. 그거 젖는 부분인데, 그거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아쉽습니다. 여기에 짝대기가 부러져 있네요. 딱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포인트인 건데, 좀 아쉽네요. 부러져 있어서 살짝 멘탈이 좀 흔들리는데, 요거를 이렇게 일단은 껴서, 팔까지 이렇게 좀 그을리고, 아픈 듯한 느낌을 표현을 해줬고요. 요 팔은 기존 팔에 그을림을 주신 것 같고, 바지 자체도 더러움 좀 줬어요. 웨더링을 박스를 하나 더 보내주셔가지고 요거까지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 지금 형태만 봐도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겠습니까? 핫토이 피규어에다가 커스텀한 게 아니고 이 십자가도 재창작을 했습니다. 야, 요렇게 여기에 뭐가 걸려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타노스의 갑옷, 갑주가 걸려 있죠. 그럼 갑옷도 있지 않을까요? 크게 되어 있는 게 갑옷 느낌인데 와, 이렇게 갑옷을 비교해 보려고 엔드 게임 타노스를 가져왔습니다. 요거 리뷰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있습니다. 요거를 비교를 해봤을 때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이 타노스를 벗겨서 만든 게 아니고 아예 재창작을 하신 느낌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넣냐? 열리긴 하는 건 것 같아요. 여기 살짝 열려집니다. 그럼 여기다가 자석으로 해놓으셨네. 여기를 대박이네.
어우, 난 너무 이런 거 위험해. 조심스러워야 돼. 어떻게? 부러지면 이거 진짜 난리 나는데. 어우, 이거 안 하면 안 될까? 이거 어떻게 넣어? 뺄 수 있나? 아니, 부러질 것 같아. 이거 안 될 것 같아. 아, 같이 이거 돌려? 양쪽이 자석이 되어 있어서 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럼 이제 조금 가볍게 들어가죠. 누가 가볍다 그랬어? 아니, 그 말 취소. 들어갔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갑옷 자체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라스틱이 아닌 뭔가 좀 가벼운 재질로 만들어내셨는데 디테일하고 이렇게 표현이 나름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인트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좀 떨어뜨렸다가 자석으로 딱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 베이스를 이거 바탕으로 만드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이언맨 베이스인 것 같은데 타노스 베이스를 베이스로 만들었나 싶었더니 잠시만요. 이 아이언맨 베이스로 만드신 것 같아요. 마크50 베이스거든요. 맞았어. 홈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더라고요. 요거를 뗐을 때 요거랑 맞으니까 요렇게. 요거 헬멧 요렇게까지 돼 있잖아요, 원래, 그죠? 와, 요거도 어둡게 칠하면 더 디테일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두 개가 더 들었는데 요것도 뭔지 궁금합니다. 요것도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또 더 나올 게 있나요? 잘린 팔 혹시? 있네요. 있어요. 아, 이걸, 아, 역시 만드셨구나, 이렇게. 어, 그래요. 너 다시 그럼 써라. 어, 잠깐만. 그러면 이거는, 아, 이거 역시 실제로 조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안을 보면은 만든 느낌이 좀 있죠. 얘랑 비교했을 때 거의 똑같긴 한데 느낌이 달라요.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약한 느낌. 아, 이거를 또 만들어내셨구나. 그럼 여기는 양쪽 팔인가, 이거 달린 건? 이게 마지막 루즈라면 루즈거든요. 가든에서 따던 과일입니다. 몇 개 들었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일곱 개가 럭키 세븐 용과가 실제로 파는 것처럼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놓으셨고 이런 에코백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원래는 디오라마 베이스도 따로 만드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엄청 커서 그거까지는 가져오지 못했고 이런 모습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의 원래 원조가 인피니티 워 타노스니까 그거까지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인피니티 워 타노스는 약간 좀 밝은 보라색이라면 굉장히 어둡게 색깔을 준 타노스. 색깔 비교가 되시죠? 오, 타노스가 3명이니까 아주 포스가 지립니다. 가운데가 진짜 조금 더 특별한 타노스인 것 같긴 하네요. 그죠? 그렇게 보이죠?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과거의 타노스, 그 다음에 인피니티 워 타노스, 최후의 타노스고 영화 순서로 보면 인피니티 워 타노스, 가든으로 간 타노스, 엔드게임에서 과거에서 다시 미래로 와서 최후의 전투를 했던 그런 타노스까지 이렇게 보여드려봤습니다. 이 이후에도 배틀 데미지 버전이 또 따로 나오고 그 배틀 데미지 버전에는 뭔가 다른 파츠들이 들어있을 거라고 또 기대를 해보고요. 이렇게 또 커스텀 제품을 기성 제품이랑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재미, 이상훈 TV만의 매력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커스텀까지 해서 뭐 사모으진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빌려서라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대리만족 시켜드린다라는 점, 그런 노력들은 조금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지금 딱 떠오른 게 있는데 가든 장면 바로 전에 캡틴 마블도 왔고 그 장면들도 한번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오면서 마지막까지 그 재현 장면까지 한번 해볼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당연히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